GS가 설한 1969년 창사 이래 발전, 환경,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초우량 건설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시공력을 바탕으로 GS건설은 상수 하폐수 고도처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며 환경 분야 4년 연속 국내 1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설계, 시공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물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10위권의 담수화 기업인 스페인의 이니마사의 인수를 통해 수처리 분야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의 7세부 과제인 지능형 정수 플랜트 최적화 기술 개발 과제에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급 수관과 수도 꼭지까지의 수질과 수량 정보 등을 스마트 센서를 통해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수 공정을 컨트롤하여 녹조류 발생, 고탁도 유입 등 원수 수질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오존 활성탄 및 나노 여과 등의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처리하여 경제성 있게 생산량을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본 과제를 통하여 대구시 매곡 정수장 타스트베드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글로벌 탑 수준의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수돗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GS건설의 탁월한 기술력 및 시장 개척 능력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높은 운영 능력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해외 물사업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통한 베스트 밸류를 창출하는 GS건설.